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에디오피아 강 건너에 있는 날개로 보호받는 땅의 화로다. 그것이 바다로 물 위에 갈대들로 만든 배들로 대사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 빠른 사신들아 너희는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에게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백성에게로 가라. 그 민족은 강물이 그 땅을 망쳐버린 벌받고 짓밟힌 민족이라 하는도다. 너희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이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쉴 것이요 내가 나의 거처를 수풀 위에 맑은 더위처럼 추수기의 더위에 이슬구름처럼 여기리라. 추수하기 전에 봉우리가 활짝 피고 신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갈 때 그가 가지치는 낫들로 잔 가지들을 치고 큰 가지들을 잘라 제할 것이며 그들을 산들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남겨주리니 새들이 그들 위해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 위해서 겨울을 나리라고 하셨음이니라. 그때 흩어지고 벗겨진 백성의 만군의 주께서 선물을 가져오리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백성 곧 강들이 그 땅을 망쳐버린 벌받고 바람에 짓밟힌 민족으로부터 만군의 주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선물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지만 그 나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나라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합니다. 또 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크게 다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는 이제는 망해가고 있고 정말 이제는 남은 교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큰 나라들 그 나라들을 무서워해서 이집트에다가 사신을 보내요. 이집트 사신. 동맹하는 거죠. 요즘 한국도 뭐 한미동맹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래가지고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큰 나라가 전쟁하려고 나팔을 불고 별짓 다 하고 그래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나 메다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은 그저 힘없이 다 망해버렸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추수하기 전에 봉오리가 활짝 피고 신포도가 꽃 속에 익어갈 때 그가 가지치는 낫들로 잔 가지들을 치고 큰 가지들을 잘라제할 것이며 그죠?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을 그냥 익기 전에 다 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경제예요, 경제. 경제 살리기야.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치시면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입에 탄 거예요. 경제,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 사람은 경제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땅에서 나는 걸 다 재해버리면 경제가 될 수가 없죠. 아, 먹을 게 없는데 옷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금덩어리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뭔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무리 큰,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이런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강 건너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강해 보일지라도, 그저 가만히 있으란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지고 홍해 갈라졌죠. 갈라지기 전에 뭐라 그랬죠? 넌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파라 군대가 막 따라온다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그냥 병거를 사 따라온단 말이죠. 그냥 온 파라가 앞장서 가지고 군이 다 따라오는 거. 뭐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그냥 도망가다가 홍해에 빠져 죽게 됐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Stand still. 가만히 있으라. 사면 초과가 됐을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은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게 그래도 나아요. 가만히 안 있고 이러면 더 들어간다고 빨리.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교회 23년째 목회를 하는데 저는 다른 게 비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그냥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집트에다 원군을 보냈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집트 군대가 오면 바벨론이 도망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70년 동안을 종살하게 만들자고 계획을 했는데 아무리 이집트 할아버지 군대가 와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마귀 어디서 따라오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럴 때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Stand still. 옛날 보세요. 여호사밧 왕 때, 유다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에서 자손들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냥 여호사밧 왕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었죠. 물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고 노래한 자들을 모아서 앞장서서 노래하라. 그래가지고 주는 선하시다. Oh, God is good,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노래 부른 거거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네끼리 다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세 나라 군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아 다 죽인 거예요. 왜? 셋이 와가지고 삼등분 하려고 하는데 아이 보니까 모압 암몬은 서로 형제지간하네요. 그렇잖아요. 롯의 자손들이니까. 저 에서의 자손만 죽이면 우리 50대 50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싸워가지고 다 죽였는데 나중에 50대 50인데 이거 50보다는 100이 낫거든. 그러니까 또 서로 다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그 욕심을 이용해가지고요. 사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망했죠. 메데 페르시아 망했죠. 그리스 알렉산더도 뭐 30 정도 돼가지고 뭐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아주 그냥 횡사했죠. 로마 보세요. 로마. 브루투스 너까지냐. 그냥 시저가 칼에 맞은 건 끝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승승장구 있지만은 저 로마도 승승장구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용해 먹고 말이죠. 토사구팽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자 이용해 먹은 다음에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 불로 살라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이 7절 보면 그때 이런 말이에요. 그때 항상 그날 그때가 나오죠.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요. 물리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길밖에 없어요. 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의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그냥 주님 밖에서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못 참는지 몰라요. 요즘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 지나가게 됐어요. 모든 어려움이 지나 나를 숨겨주셔서 이런 찬송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때 흩어지고 벗겨진 백성이 만군의 주께 선물을 가져오르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백성 곧 강들이 그 땅을 망쳐버린 벌받고 발아래 짓밟힌 영원했던 만군의 주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선물을 가져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대짐 이번 주 설교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주대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온이즘 이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모든 그 땅 전체를 다 너에게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씨라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아담의 자손들을 얘기하죠. 그 죽였다. 이 말씀을 받은 거죠. 이들은 이 말씀을 그때 4천년 전에 받아가지고요. 4천년 동안 받아가지고 지금 4천년 동안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어요. 눈물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얼마나 걸렸어요? 어? 말도 못하죠? 크,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뭐 메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열국이 흩어져가지고 지금도 그거 하나 붙잡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은 잘 몰라가지고 저쪽 뉴월드 오다가 거기 붙어서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저 그리스도가 자기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나중에 혼인한 다음에 그때 가서 결국은 진짜 메시아를 만나죠. 그들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고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갔던 그 다니엘하고 말이죠. 에스겔이 얼마나 눈물이 기도했어요. 또 그 전에 이사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기도했어요? 뭐 하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열국이 강해도 결국은 주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금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그래도 아무리 교회가 부패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그저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터넷 성도 한 분이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좀 좁은 길을 가십시오. 이야. 그러면 거기서 교회를 안 다녀요. 이 말씀만 듣고 있어야죠. 독일에는 형제님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또 한국에 보령에 있는 분하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힘들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이 자유,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 때문에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잘 몰라도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 때 그들이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힘들잖아요.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이 교회는 힘들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눈물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저를 항상 아껴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참 목사님은 항상 기쁘신데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서 슬프죠. 꿀하시고 어떻게 내 심정을 아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다니는 신학교 총장이었어요. 한국신학교. 그분이 저를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말씀만 따라가니까 23년 동안 아무런 거 없이 말씀만 계속 따라가니까 그런 위로 말씀하는 거 알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죠. 그게 부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다 그때가 되면은 나겠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키우기 위해서 뭐 수백 번 얘기했지만은 밤새도록 저 소쩍새가 울었나 보다. 아니. 국화송이 한송이 피우기 위해서도 소쩍새가 밤새도록 울어야 되는 판인데 말이죠. 우리가 받을 소망, 이 성경에 언약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그냥 적당히 살다 받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기도했습니까? 그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말이죠. 에? 어? 해와 달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고 열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붙잡으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미움 받았죠? 죽임 당할 뻔했죠? 억울하게 감옥이었죠? 그러나 그는 속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서 안 울었죠. 저도 저 자신에서 울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못 울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이게 너무, 이게 바로 진정한 눈물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 본인 때문에 울었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산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자신 육신에 채웠다고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피투성이에다가 살아나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 일어나자마자 바로 교회로 갔어요. 자기를 돌로 친 도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장로들 선임하고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라.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옛날 지나간 역사도 되지만요, 이거는 앞으로 역사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그들이 높아 보이고 아무리 그들이 정말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전쟁하려고 말이죠. 뭐 그냥 별질을 다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볼 때는 참 불안할 거 아니죠. 강 건너 엄청난 아시리아 같은 큰 강국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몰려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내가 다 열매 몇 개나 쳐버리면은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들이 다 먹고 살고 너희들은 굶어 죽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제가 어떤 팔레스타인 청년을 만났어요. 내가 내가 저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지경 아니냐고 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만 들어도 싫어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된 지 70년밖에 더 됐냐 이거야. 어떻게 70년이요 그랬더니 아 1948년부터 그러니까 70년 아니냐 이거지. 에? 그러면서 정확한 68년이래. 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옛날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4천년 전에 이스라엘. 그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지들이 갑자기 뭐 생겨가지고 나라가 됐다 그러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뭐 수천 년 된 나라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거는 우리 한국이 단기 그러죠. 그 사람들이 5,777년이래 지금 올해가. 5,777년이래. 그러니까 뭐 한국보다 더 오래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때가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울 때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그게 돌아올 것이다. 응? 이사야서 60장 보면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이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결국 그 빛이 되어주신 걸 얘기하죠. 네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네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죠. 네 딸들은 네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때는 네가 보고 함께 입술려 네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네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입니다. 낙타들의 무리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라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입니다. 계달의 모든 양무리는 내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에서의 순양들은 너를 섬길 것이라 그것들이 내 제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이 누구인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날아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비행기 타고. 전부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한동안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서 이스라엘을 많이 왔죠. 그때 그래서 그 한 유대인 한 사람이 오는데 비용이 몇백 불 든 거 그거 헌금하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거 봤는데 그 이름이 바로 Wings of Eagle, 독수리의 날개라는 비행기죠.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네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아까 나오죠? 이사야 18장에 그렇잖아요? 만군의 주께 선물을 가져오리니 그랬죠? 그때가 되면 그분이 유일한 왕이니까 그렇죠. 선물을 가져와야죠. 옛날 솔로몬과 그 다윗 때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조공 바쳤거든요. 그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그 성전 졌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타국인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그렇죠. 그들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쳤죠. 나의 은총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들에게로 데려오고 군대를 네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너를 섬기지 않냐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족들이 이스라엘 섬기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네게 와서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원하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첫째는 주님께 다 엎드리는 거죠. 주님께. 주님은 얼마나 그들이 멸시했습니까? 그들이 너의 주의 도성이라.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관한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곧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너는 나 주가 네 구주와 야곱의 능하신 분 네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는 내가 노 대신 금을 가져오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고 있으며 나무 대신 노슬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네 관원을 평안하게 네 감독자를 위롭게 할 것입니다. 폭력이 네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네 적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네가 네 성벽들을 구원이라 네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네 빛이 되지 않을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않으며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네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네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거는요 영광 받기 위한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만약 교회를 택한 것도 영광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길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게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할 것을 일치한 거죠.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니 나 주가 자기 때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죄 짓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수록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뒤집어고 싸고 맛있 게 없다고 뒤집어고 싸고 고기 안 준다고 뒤집어고 싸우고 얼마나 경을 쳤어요? 그렇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두 사람은 다 죽였어요. 모세까지 죽었어요. 거기서. 그 죄 정도 너무나 너무나 부닥치니까 나중에 화를 한번 냈잖아요. 교회 양떼들이 막 그냥 목회자를 모세에게 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화 한번 내면 교회가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목회자가 신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들에서 기도하고요. 서로 기도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뭐, 자기 면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안 되면 뭐, 목사 탓하고 말이죠. 조상 탓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게 앞이 캄캄해 보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그놈의 은혜가 어디 갔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골망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해져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도 가까이 보자.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는 내게로 오라 이거죠.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나도 너에게 가겠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나도 너희가 가까이 가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정직함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에요. 정직한 자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인다고요. 악한 자에게는 그의 악함을 보내신다고요. 이걸 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 이런 얘기예요.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돼 보세요. 주님 믿습니까? 다 그냥 뭐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죠. 이런 지금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 안에 우리를 향한 교훈들이 이렇게 잔뜩 들은 거예요. 매 장마다 말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에세야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예언서가 얼마나 교훈을 주지 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영적으로 적용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훈의 말씀도 있잖아요. 바로잡은 말씀,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들을 다 우리가 받아먹고 거기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 입을 조심해야 돼. 오직 가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아, 좀 말 조심하세요. 그럼 아, 나는 도저히 안 된대. 그냥 이, 말이 나면 이거 제어할 수 없대. 그럼 기도하라고 파수꾼 세워달라고. 어쩌면 그렇게 남 욕하는 건 줄줄줄 나오는지. 예?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더 그래요.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뱀이 간개로 이불을 쏜 것처럼 너희들도 왜 이렇게 살 속느냐. 그런 거예요. 네. 남자들은 좀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자들은 그렇게 보여도 함부로 말을 안 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태어날 때 이 육신적인 이 DNA가 있기 때문에요. 각자가 내가 아담의 자손이냐, 내가 이브의 자손이냐, 이걸 깨닫고서 행동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 먹고 살아요, 우리는. 열매는 내가 먹는 거죠. 남 때문에 내가 뭐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남을 욕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영적인 유대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죠. 그들은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강 건너왔다 해서 히브리인 그런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욕하잖아요. 그럼 서로 저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잖아요. 그럼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는데 몰라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도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극소수예요.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 남을 욕하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더라고 보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를 슬프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승승장구하고 뭐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게 뭐죠? 주님 공중에 나타난 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날, 그날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 시편 22편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죠. 23편은 지금 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24편이 뭡니까? 누가 거룩한 산, 천일왕국에 들어갈 자인가? 이게 순서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순서 다 있어요. 시편의 욕기 다음에 있는 것도 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42기가 뭐예요? 3년 반 아니에요? 42개월? 38장에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아, 42개월 후 3년 반에 몇 개월 전에 주님이 나타날 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기 다음에 시편인 거예요. 성경의 순서도 다 뜨시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신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아무리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강해 보이고 저거 그래도 절대 사신 보내지 말아라. 동맹하지 말아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 지금 이스라엘이 말이죠. 오바마에게 굉장히 혼욕을 치른 다음에 지금 트럼프를 좋아하고 난리 치우는데 저거 안 좋은 거예요 저거. 의지하면 안 돼. 절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는 의지하면 안 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면 25%라 하지만은 진짜 그렇다면은 주님을 의지해야죠. 저 북한에는 핵무기가 무서워가지고 무슨 뭐 사드를 배치하고 뭐 그거 가지고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천만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일. 결국 교회가 부패해서 그래요. 옛날 제사장들 왕들이 부패하니까 백성이 같이 부패했죠.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진리를 싫어하는 거죠.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를 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며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찢어라.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죽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하나님인 걸 알고 주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방패가 되시나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가만히 숨어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잠깐만 묵상합니다. 어려울 때 한 5분만 묵상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러다 그냥 난리가 터지고 싸움이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도 우습게 다 일어납니다. 별것도 아닌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함락시키는 사람보다 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나 하나 이거를 자제 못하는 사람은 자제하면은 그 성을 함락시키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말이죠.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걸 주께 염려를 맡겨버리라. 오늘 이사야서 18장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들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회개할 때 모든 이방 나라든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메디아, 그리스, 또 로마 다 망했고 히틀러까지도 결국은 자멸했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까지도 자멸할 때가 올 텐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이 14만 4천을 포함한 남은 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정말 주님의 참된 종들 자녀들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며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머리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때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